있지? 응! 네! 간다! 흙의 힘이여! 솟아라! 이 힘! 강력한 흙의 힘! 모조리 빨아들여지지! 아니, 너 왜? 엄청난 괴력이군. 그렇다면 천자탄의 힘으로 파워 업! 이럴 수가! 나의 초강력 펀치를 막아내다니! 합체수의 팔이! 없애버리고 말겠다! 합체수 궁극의 에너지! 전대라 전기의 힘! 해방되라 천자탄의 모든 마력이야! 뭐야 저게? 이걸로 끝장이다! 가더라! 전기 전! 실격! 전야! 전설의 마술은 나의 합체수 앞에서는 한낱 조물에게 불가하다! 저 못해! 사생원! 저 괴물 로봇 보통 센 게 아니야! 기르고마저 당했으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속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상장의 마귀마 마법을 고치지 못해! 소용없다고 말했을 텐데! 역꼬맹이 녀석! 감히 이 몸한테 손을 대려 하다니! 맛 좀 봐라! 저 상태면 오공이 위험해! 어쩌면 좋지? 이랑, 상대가 서생원이라면 너무 위험하잖아. 네, 현재로선 손오공 일행의 승산이 없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죠. 서생원은 금속 속성 한자 마법의 고수니까 불속성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공주님. 서생원은 상극 한자 마법에 대한 대비로 모든 불속성 마법에 결계를 쳐두었을 겁니다.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게 뭐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오행에 각 한자 마법에 상극이 있다면 상생도 있는 법. 상생? 네. 금속 속성의 상극은 쇠를 녹이는 불속성. 허나 금속은 흙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흙은 금속에게 더욱 큰 힘을 더해줍니다. 그것을 상생이라고 하죠. 그래, 그거야! 갑자기 왜 그래, 샤오? 서생원과 저 괴물 로봇을 쓰러뜨릴 묘수가 생각났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천자패를 내놔라! 웃기지 마...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나 보군데. 계속 발버둥 쳐봐라. 쥐포로 만들어버릴 테니 더욱 강한 힘으로 쳐여라. 쥐아킹야악야. 이건 또 뭐야? 너희들도 이 녀석처럼 되고 싶은 거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옥동자, 삼장, 준비됐지? 응. 네. 간다. 흙의 힘이여, 솟아라. 궁지에 몰리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흙속성의 마법은 금속속성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상생의 관계. 나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해주려는 거냐? 바로 그거다 서생환. 더욱더 강하게 해주지. 이 힘, 강력한 흙의 힘, 모조리 빨아들여주지. 아니, 왜 이런 거지? 서생환,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 너는 천자탄의 힘을 무리하게 뽑아서 합체수를 움직이고 있어. 즉, 천자탄의 과도한 에너지와 금속 속성의 힘을 더한 흙 속성의 마법까지 더한다면 내가 자랑하는 합체수도 그 에너지를 버티지 못할걸? 말도 안 돼! 오공! 지금이 기회야! 이 틈에 합체수를 공격해! 알겠어. 여기서부터 나한테 맡기라고! 준비됐지, 열피? 좋았어! 가자고! 아! 강해져라! 강철! 강해! 철! 없어졌다. 합체수가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어. 물리친 거라고. 그런데 손오공? 손오공은? 설마 오공도 폭발에 말려둔 건 아니겠지? 손오공?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손오공! 봐! 저기 봐! 오공! 손오공! 모두들 수고했어. 멋진 작전이었다고. 뭐라? 조건? 뭐? 저 한자는? 마지막 봉인된 한자 도울 협이야. 합체수의 파편에서 천자탄이 떠오르고 있어. 드디어 공인된 다섯 번째 천자탄을 얻었어. 드디어 천자탄을 모두 모았어. 이제 산장의 마귀마 마법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천자패여, 당겨져라. 끌어당길 인. 혼세 마왕! 수고했다. 천자피는 내가 가져간다.